지금 저희 1번 앨범 이렇게 촬영 현장 있고요. 이렇게 제 옷 색깔처럼 코튼 캔디 느낌의 세트입니다. 제 옷이랑 리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그 쿨톤인데 옷처럼 이렇게 되게 파란, 지금 하늘 여름 느낌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되게 너무 시원하면서 사랑스럽고 뭔가 샬랄라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따가와는 또 다른 되게 느낌의 차인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잘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보이사시플리데스. 지금 저희는 그 자켓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세트장이 예쁜 파스텔 톤의 색깔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의상도 정말 이 세트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의상인데요. 지금 이 색이 조금 초록색으로 빛이 나거든요. 저의 공식 색깔이 또 연두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나색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색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도 너무 좋아해서 마음에 듭니다. 오늘 열심히 잘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색깔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다 제 최애 색들이거든요. 저는 파스텔 톤 색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어떤 색이어도 파스텔 색을 좋아하는데 이 근데 제 최애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파스텔 톤 중에서도 저는 여기 이 하늘색? 베이비 블루 색이랑 여기 노란색이 베이비 옐로우색과 베이비 블루색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베이비 핑크색도 좋아해요. 약간 여기 그렇게 찰떡인 색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파스텔 톤의 색깔들이 모두 저의 최애색입니다. 이 저의 최애색 거미 속에서 한번 촬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미나상 こんにちは 다현데스. 이마 트와이스노 1,2,3,4,5,6,7,8,9,10 사제시마스. 私の好きな色はやっぱり白いですよね。私のカラーはい。ピンクも好きです。ピンクピンクピンクピンクピンクピンクピンク。はい。今日も頑張ります。はい。今日はジャケット撮影です。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こがセットになります。全然顔落ちてなかった。セットになります。すごくいろいろな色のこのベールがあるんですが、そうですね、私のお気に入りの色は紫が好きです。私はでもなんかこのピンクとブルーのベールもなんかコットンキャンディーみたいですごくかわいいです。あ、ちゃんとミントカラーもあります。ですが私が好きな色は紫です。はい、そんな感じで
撮影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ジャケット撮影をしに来たんですけど、セットがちょっとこういう生地、ひらひらのなんか生地みたいながいっぱい重なってて、すごく可愛いセット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私は個人的に最近はやっぱ私のカラーのピンクも好きやし、青が好きです。こういう青も好きですね。こういうこっち系の青も好きやし、やっぱり自分の推しカラーは青です。でもここにあるカラーは結構トーンとかも結構好きな感じの色ですね。今日の撮影も頑張って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저희 오늘 일본 자켓 촬영하는 날이거든요. 이게 저희 세트장인데 약간 섬사탕처럼 뭔가 섬사탕 같아요. 색깔도 파랑파랑하고 핑크도 있고 그리고뭐지약간저의건시색깔도있네요파란색그리고여기서저와오늘의상보라색깔이랑잘어울릴것같아요궁금합니다오늘촬영사진어떻게나올지기대합니다今はジャケット撮影中なんですが、今日のセットにはこんな風にレースの生地がたくさんある場所で、撮影をしております。こっち側は水色ゾーンですね。かわいい。すごいたくさんの色があるんですが、最近の私の一番好きな色はグレーです。一番最近ハマっているがグレーなんですが、このセットの中にもライトグレーが入ってとても嬉しいです。それでは残りの撮影も楽しんで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안녕하십니까저는지금자켓을찍으러왔는데요오늘세트가굉장히컬러풀러약간파스텔톤의이런천들을쳐놓은촬영입니다저는요즘에초록색과파란색에빠져있는것같습니다빨간색도좋아하고요쨍한색을좋아해요요즘 GOP 짠괜찮나요예쁘게촬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켓촬영을하고있고요아까는되게파스텔한뭔가샤랄라한의상을입었는데지금은스포티한의상컨셉으로촬영을하고있는중입니다저이번에10집싱글앨범이되게음악이되게새로워요저는되게새로웠거든요그래서우리원스여러분들도뭔가트와이스의새로운모습을보이지않을까아주기대를많이하는중입니다이번싱글10집앨범기대많이해주시고요그리고촬영도오늘촬영도화이팅하겠습니다안녕제가아까와는좀다르게엄청스포티한느낌으로찍었습니다아까그샤커튼이다찢겨져있고난리가난현장에서이룩과잘맞게찍었고요그리고이번앨범10집의뭔가주제
번째 비 저희 첫 일본에서의 스타디움 공연을 약간 축하하고 뭔가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의 앨범이라서 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상반되는 컨셉으로 두 개를 찍어봤습니다. 전 이게 더 좋네요. 이게 편하네요. 本日の皆さん、お楽しみに。 頑張れ! 자켓 촬영 두 번째 작을 입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뭔가 색다르게 사실 여기 원래 진짜 점 같지 않은 점이 이렇게 연하게 있는 거를 진하게 또 찍어봤고요. 되게 스포티한 룩이에요. 이렇게 좀 구두에 이런 스포티한 양말을 신고 빨간색 후지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다른가요? 그리고 제가 좀 잘하지 않는 이런 포니테일 번 스타일의 올림머리도 해봤어요. 벌써 저희가 10번째 싱글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스포티한 컨셉은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원스들도 꼭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니 10집도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자켓 촬영 열심히 했으니까 10집 많이 기다려주세요. 하이 次の衣装スポーティーながら少し大人っぽい衣装になってます。はい、そして今日はカラーピースをつけたんですけど、兄たちが一生懸命カラーリングをしてくれました。なのでグラデーションになってます。黄色だったり グリーンだったりブルーだったり色々混じって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今回は 10枚目の シングルなんですが、もう日本でも 10枚も シングルを出してるんだなとびっくりしました。まだね、ジャケット撮影なのでこれから練習だったりとか ミュージックビデオの撮影もあるんですが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こんにちは。服をじゃらん、新しい部屋を登場しました。じゃん、イヤリング、イヤリング。うん、ごめんなさい、日本へ10집이라니 トワイスが、はい、今回の活動を応援してください。はい、皆さんツアーに会い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衣装はワンピースで、このふわふわのニット を合わせてみました。感じですね。ちょっとスポーティーな感じの衣装になっています。今回の10番目のシングルということで、ワンスの皆さんも気に入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はい、皆さん今は10枚目のシングルとなるハレハレ の、ジャケット撮影をしています。今は一つ目の衣装の撮影中なんですが、グループ撮影は終わり、あとソロ撮影の順番を待っている感じです。今は髪の色がもともとブルーブラックだったんですが、色落ちしてすごく気に入ってます。いい感じな色で気に入ってます。ということで、こんな感じのヘアメイクと衣装なんですが、 残りの撮影も楽しんでやりたいと思います。
이렇게 작아? 웃어봐. 오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컨셉입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어때요? 잘생겼죠? 뭐 필요한 거 있어? 오빠가 사줄게.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입어보았습니다. 네. 언니 완전 모델 같아요. 오 진짜 길어. 자 우리 이번 10집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